오케이, 덕유산 추천. 네가 뭔데? 우와. 대박 예뻐. 무미스야, 무미스. OOTD. 오늘 룩에 제일 예쁠. 그냥. 나 놀리지 마. 시아준수 아니고 신호준수입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신호준수입니다. 뭐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속의 백만송이 채희입니다. 덕유산에 왔습니다. 덕유산이 등산을 안 하는 분들도 쉽게 곤돌라를 타고 산 정상까지 걸어서 한 15분이면 갈 수 있는 엄청 가성비 좋은 산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주말에는 곤돌라를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평일이라서 현장 구매를 하면 되고요. 날씨가 좋지 않으면 운영하지 않는 날이 많은데 전화를 해보니까 점검 때문에 좀 늦게 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시간 12시고 서둘러 가서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안 힘들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진짜 눈이 하나도 없는데 벌써 오. 주차 공간이 마련돼요. 지난번에는 사실 평일에 왔는데 그때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요. 최근에 눈이 오거나 완전히 시즌은 아니라 그런지 비교적 한적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해? 아, 바보라네. 여기 이렇게 주차 공간은 넓게 되어 있고요. 맞은편에서 티켓 구매하고 곤돌라 타러 올라갈 예정입니다. 대인 두 명이요. 네, 할인 대상 있으실까요? 아니, 없습니다. 4만원 결제하겠습니다. 네. 와, 대박이다. 줄 아무도 없어. 그때 평일에 왔을 때도 한 1시간 기다렸거든요. 근데 곤돌라가 보니까 가격이 오른 것 같아. 왕복 2만원. 근데 나 좀 잘려. 왜? 곤돌라 타는 거. 제이 표 있지? 주머니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나, 오히려. 주머니지? 안녕하세요. 네. 네. 반들이 탔어. 원래 안 그래? 여기 가득 타가지고 사진도 못 찍고 이렇게 옆에 꾸깃꾸깃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분 다쳐? 다쳐. 오, 저건 나 좀 무서워. 오오오. 기운아 봐. 가운데 앉아야지. 오가 더러. 아니, 기울어. 아닌가? 무서워. 아니면 쟤 여기 옆에 앉아. 저쪽 보게. 아니야. 아닌가? 그래? 저쪽이 낫나? 여기 보면은 얼마나 높은지가 보이잖아. 일로 와. 무서워. 너 그거 알아? 너 초등학교 때 놀이기구 탈 때 너가 무서워할 때 내가 안아주고. 맞아. 나 안겼어. 근데 나 아기 체이였어. 괘씸하게 나보다 키가 커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멋있다. 근데 확실히 지금 눈이 좀 덜 쌓이긴 했어요. 원래 저번에 왔을 때는 올라가는 내내 하얀 설경이 예뻐가지고 와, 진짜 여기 완전 스위스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어디야? 이게 무지무주네. 근데 만약에 이게 떨어질 걸 걱정한다. 그럼 그냥 내 운명인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그러면은 길 가다 화분 맞아서도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 데스틴이야? 난 저거 있지. 저거 진짜 싫어. 나 절대 못 타. 진짜 신기하게 밑에는 아직 가을? 초겨울? 근데 여기는 겨울이지. 눈이 쌓여있어. 딱 저 위에만 설천봉만 진짜 세화예요. 돌아갑니다. 한입 냠. 나 오늘 풀떼기 초밥이야. 맛없는 초밥. 아니야, 썩었어. 아니, 썩은 거 아니야. 풀이야, 풀. 곰팡이. 많이 썩었고 갈수록 좀 먹을만 하다가. 얼른 나야지. 음식 한번 여기 곰팡이 피면 여기도 이미 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잖아. 아니야, 나 놀리지 마. 나 곰팡이 아니야. 나 풀이야. 알겠어. 언니는 진짜 맛없겠다. 그냥 밥에다가 김밖에 없어. 밥에? 김에? 블루베리 소스. 오, 최악이야. 최악 초밥. 우와. 대박 예뻐. 너무 예뻐. 무미스야, 무미스. 15분 만에 눈꽃 세상에 도착했습니다. 야, 조심해. 멈추면 내려. 조심. 멈추나 이거? 아니, 안 멈추. 안 멈추. 열으세요. 기다려, 찐따야. 와,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여기서 곤돌라 내리면 이렇게 매점도 있고요. 이쪽으로 쭉 가면 정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도 있고 이 뒤에 전경 너무 멋있어요. 바람도 많이 안 불고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위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아이젠 대여할 수 있습니다. 다 크리스마스 트리인 것 같아, 나무. 여기서 아이젠을 착용하고 갑시다. 이제 여기 가면 경사가 생기니까. 눈사람 같으신데요? 너무 귀여운데? 누가 만들었어? 너무 귀여워. 엄청한다, 엄청한다. 영상으로 남겨줍니다, 지금. 이거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눈사람이 눈사람을 먹는다. 오늘 지금 상의가 눈사람이. 너무 귀여워. 그게 집게로 만들었나봐. 아, 그런가 봐. 그치. 오케이, 덕유산 추천. 네가 뭔데? 너 안 걸어서 추천하는 거잖아. 아니야. 오케이, 조금 걸었다 추천. 오케이, 초보자들 추천. 짜놓고 생겼어. 아가자, 아가자. 앞은 프런트, 뒤는 백 써있을 거야. 그리고 얘를 잡아당겨. 그럼 이제 장착이 되었어. 오, 확실히 짱짱하다. 그치? 아니, 등산버스 타고 편하게 갈래, 그 대신 등산을 오래 할래, 아니면 운전을 오래 할래 이랬는데 아무래도 다리 전체를 오래 움직이는 것보다 발목을 오래 움직이는 게 좀 더 힘들지 않아? 아니, 너 때문에 나 맨날 혼난다고 체이 데려오라고. 빨리 해명해. 노력해볼게. OOTD 설명하고 갈까? 해라. 체이부터. 근데 너 네가 입은 거 뭔지 모르잖아. 알아. 뭔데? 자, 손에 들어갑니다. 이거 네파. 베이지색 패딩이고요. 네. 약간 폭신폭신한 재질이에요. 패딩이 딱딱하진 않잖아. 두 번째 들어갑니다. 네. 이거 아시죠? 네. 이거 아세요? 몰라. 알아요. 이거 콜롬비아 거. 어떤 라인인데요? 설명해 주셔야죠. 라인. 네? 아니, 나. 아, 백만송이 라인. 백만송이 라인의 쪼끼입니다. 이거? 어디 거야, 이거? 그거 네파 거예요. 네파 거. 포시력하는 재질인가? 네. 이 안에. 그냥 흰색 티예요. 불안하군요. 아니 저기요. 어떻게 보기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 바지. 이 바지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예쁜 것 같아. 피엘라벤 거야. 여기 여우 한 마리가 있던데. 신발. 언니가 아침에 둘 중 하나를 고르래요. 근데 털이 하나가 달려있길래 냈다고 먼저 내가 신었어. 이거 겨울용 등산화야. 로바 거.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장갑은요? W 거. 다이소 거야? 아, 진짜? 예쁘지, 근데? 아니야? 근데 왜 W, 다이소 거래요? 여기가 이렇게 뿅뿅 돼 있어가지고 편합니다. 오늘 룩은 약간 베이지 앤 카키의 룩입니다. 속에는 오토복스 베이스 레이어를 입었는데 이게 진짜 강추예요. 다음에 이건 영상에서 한번 다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아크테릭스 아톰. 좀 얇아서 사실 보온이 엄청 잘 되진 않는데 포인트 컬러였죠. 보라랑 약간 매칭 약간 느낌이고 약간 톤이 안 맞아가지고 맞아. 좀 너무 튀는 느낌이 있어서 블랙으로 싹 덮었습니다. 근데 내가 언니가 오 패션 좀 안 해 했던 게 사실 언니가 아까 검은색을 빼고 입었을 때 아 뭔가 좀 별론데 난 잘 모르겠었거든? 근데 딱 검은색 끼니까 중화해주는 촥 이렇게 퍼플 조용히 해 약간 이런 느낌. 진짜 싫어. 난 이걸 설산에서 너무 입고 싶었거든. 또 바지는 체이랑 커플 바지. 이 보아 다이얼로 된 블랙 야크 신발 신었고요. 가방은 약간 침낭같이 생긴 그런 가방을 가져왔어요. 블랙 다이아몬드 가방인데 이게 사실 설산에서 굉장히 안 좋거든요. 왜냐면 이 위에가 입구가 완전히 봉쇄가 되지 않아서 설산에서 갑자기 눈이 온다 이런 상황에서는 네. 그러면 눈 공짜로 주워가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녹으면 물이 되니까 내려가서 그래서 안 좋지만 오늘 코스가 굉장히 짧고 눈이나 비 소식도 없어가지고 그냥 오늘 룩에 제일 예쁠 만한 배낭으로 가져왔고요. 이 안에는 추울 것 같아서 패딩을 하나 더 챙겼어요.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배고프다. 가자. 지금 현이치 설천봉에서 향정봉까지는 20분, 0.6km면 갈 수 있고요. 그 향정봉을 딱 지나자마자 이 대피소가 있거든? 이 대피소에서 라면을 먹을 거야. 너무 좋아. 어, 호로록 한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중봉이야. 근데 여기도 1km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왕복으로 갔다 와도 한 2시간이면 갈 수 있어가지고 아쉬우신 분들은 그 이후에 중봉으로 진입하시는 거 저는 진짜 강력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이젠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귀엽지. 봉골봉골 봉골레 파스타. 고민도 많고 되게 우울한 시기를 겪었거든요. 뭔가 나오기 싫다. 근데 알고 있었어. 내가 여기 좋아요. 오면 너무 행복할 것을. 하, 역시 나와야 돼. 원래 그거 알지. 헬스장까지 가는 게 힘든 거지. 막상 가면은 막상 가면 더 힘들다. 뭐야, 왜 더 힘들다 아니었어? 막상 가면은 진짜 그때부터 더 힘들다. 몸도 힘들다? 잠깐만. 뭐? 어? 귀여워. 근데 저기 들어가면 50만원이었는데? 아니 그니까 말 안 들어. 참 사람들 누가... 출입 금지라는데 참 출입해. 너왜 찝쩍대? 너무 예뻐. 근데 막 걱정했던 것보다 그치? 오늘 바람이 많이 안 불어서.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근데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 너무 지금 감탄이야, 감탄. 아, 비디오 찍으셨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잘 안 찍히네. 하나, 둘. 흥적봉 전망입니다. 저기 중봉, 우리가 갈 곳. 무학산, 와룡산, 금호산, 천왕봉, 반야봉. 저쪽이 천왕봉, 반야봉이래. 천왕봉, 반야봉, 지리산. 유명해? 그분이? 대박 유명하지. 유명한 분이야? 대유야, 대유. 이제 여기로 쭉 가면 한 5분? 5분에서 10분 정도 가면 대피소. 근데 지난번에 왔을 때는 라면을 팔고 있었는데 오늘은 안 팔 수도 있어가지고 챙겨왔습니다. 그치, 안 담기지. 뛰지 마, 넘어져. 와, 너무 멋있지.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와, 아무도 없다. 원래 여기가 외장하네. 먹고 싶은 거 있어? 예, 한번 보자. 그래,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그 컵누들을 사왔는데 컵누들이 잘 안 익는 거야. 따라란 따라란. 잘 못 골랐어. 면이 안 익어. 안 익어서 막 딱 한 거 막 먹고 있는데 옆에서 컵라면을 파는 거예요. 뭐야, 신라면 팔아? 그래서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영업을 하네. 겨울철에는 평일에도 하나 봅니다. 와, 나 그리고 그때 여기 명당에서 너무 먹고 싶었는데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 아, 진짜? 오, 풍경도 너무 멋있다. 갔다 오자, 채야. 입구를 잡아야 될 것 같아. 와, 아메리카노도 파셔. 있나요? 라면을 안 파네요. 그래서 챙겨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 소원그리. 오늘 저는 튀김 우동을 선택했습니다. 혹시 저 말고 라면을 찍어주실래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 오, 냄새 너무 맛있게 나. 저는 진라면 매운맛입니다. 폴로로 폴폴폴폴. 아, 보온 잘 된다.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뭐 아까 소시지 먹었잖아. 아, 표정 진짜 됐어. 익었어? 응. 와, 진짜 맛있다. 맛있어? 적당한 기름과 적당한 나트륨과 적당한 탄수화물. 그리고 따뜻.
따뜻함? 너무 행복하다는데 어릴 때는 엄마랑 아빠랑 왜 하필 또 한 명을 더 낳아가지고 나 지금 속으로 등산 얘기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 등산 안 쓴다? 이랬는데 내 얘기였어? 내 거 다 뺏기나 했는데 나이 드니까 참 설명 안 해도 되는 베프가 있어서 좋다. 대피소부터 중봉으로 넘어가는 길은 사람 많을 때 와도 되게 한적해요. 보통 딱 대피소 들렸다가 하산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안 힘들어, 대피소까지. 0.6km 걷고 힘들면 적당한 운동했다. 다른 산들은 언니가 막 와 너무 예쁘지 않아? 막 할 때 예쁘긴 한데 막 그 정도로 난 감탄은 안 나왔거든? 그냥 오 예쁘네 그냥 이 정도였는데. 너 여신폭포 보고 감탄했었잖아. 아 그거 댓글이 너무 이런 코스가 몇 개 더 있거든? 올해도 더 열심히 갈까? 좋다고? 알겠어. 고단수다. 라면 먹는 틈을 타서. 라면은 보온병에 싸가거나 아, 대피소라서 여기는 버릴 데가 있을 수도 있어. 다 먹을래. 그래 다 먹어. 그게 제일 좋아. 저희는 이제 중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머물렀던 자리는 깨끗하게 한톨 없이 어 어쩔 수 없네. 지금 중봉 가는 길은 12월 15일까지 통제 기간이라서 갈 수가 없고요. 작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이 있어서 한번 와봤는데 화장실이에요. 그래도 살짝 아쉽다. 중봉도 마케이크 정말 최고야. 하늘이 예술이야. 그치? 내려가기 정말 아쉽지만 너무 춥다. 진짜 추워. 아까는 많이 안 추웠는데 지금 엄청 추워. 그치? 라면 먹으면서 안 움직일 때 체온이 뺏겨가지고 누가 무서웠어? 라면이가요? 단단히 챙겨오시길 추천드리면서 모자 꼭 챙겨오세요. 맞아요. 몸보다는 손이랑 발, 얼굴이 진짜 너무 추워요. 맞아. 이거 한 번만 찍으면 이거 너무 비숑 같지 않아? 그 비숑. 알지? 바람을 날리는 비숑. 눈꽃 터널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수월하게 하산을 마쳤습니다. 아, 막 보니까 코트 입고 구두 신고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 방금 꽃 달린 구두 봐가지고 나도 좀 당황했는데 진짜 동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운이 좋게도 곤돌라가 줄이 없지만 보통 이게 하행 시간에 맞춰서 내려오면 가만히 서서 기다리면 엄청 추워서 꼭 따뜻하게 챙겨 오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줘. 조심해. 눈꽃 세상이 끝나버렸어. 뭐 먹을래? 무주야. 무주에 와버렸어. 가격이 합리적인 편이야, 굉장히. 아메리카노 3,000원이면 준수하지. 나아 그래. 이 다리까지 다 이렇게 녹는 느낌. 느낌입니다. 맛있겠다. 많이 많이 주신다. 차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사장님이 뒤에 계셔서 말을 못했는데 떡볶이가 너무 맛이 없어. 너무 밍밍해. 어 맞아. 아메리카노 되게 맛있지 않아? 어. 떡볶이 몸에 딱 좋아. 아 근데 떡볶이가 맛없기 진짜 쉽지 않은데. 진짜 그건 진짜 어려운 거야 알지? 그래도 행복하다. 오늘도 건강히 다녀올 수 있었고. 갑자기 왜 감사 기도를. 근데 이렇게 구비가 잘 돼 있어도 좋은 거 같아. 머리가 얼굴이 시렵다고. 얼굴이 그러니까 그 머리가 뭐라고 말해. 너무 추우니까 머리가 아팠어. 어 머리가 아프더라고. 머리 좀 데피고 있어야겠다.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덕유산 코스 너무너무 강력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안 힘든데 예뻐서? 어 예뻐서 그 너무 좋았어. 또 오고 싶습니까? 내년쯤? 좋아.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